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1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네, 김효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우리 삼촌 이지수 기자 오늘 함께 합니다. 이지수입니다.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고생했어요. 아,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완성된 그 녹화분을 보시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네. 오늘도 쉽지 않은 날이었다. 아, 예. 하지만 의원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요. 지금 전부터 맡고 있던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방법은 의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이해 충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에서도 경업하는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무려 2,600억 원대 한번. 지금 팀장님 얼굴 너무 굳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프롬프터를 해줬잖아. 아,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몰라. 아, 한글인데. 어려워. 아유. 영어도 아니고. 예, 꼭 그 발목 잡는 문장들이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지방의원님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던 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의회로 가봤는데 사태가 좀 더 심각해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합원인데다가 이제 조합장을 하는 경우인데 또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서는 공식적으로 조합원들 앞에서 하는 발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정말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이다. 내가 조합장이 돼야 우리 이거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가능한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부산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왜냐? 제가 마포구 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일단 하나하나부터 좀 가봅시다. 마포, 아유 비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값 상승 지역 중에 하나가 마용성의 이 마포인데 조영덕 의장, 그렇죠? 네. 예.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장인데 이거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조영덕 의장은 지난해 이제 그 구의장이 됐죠. 예. 후반기 구의장이 된 건데 이제 그 전에 건설 관련 상임위원인 행정건설위원장이던 시절에 네. 지난해 초였어요. 그때 이 조합장 선거에 나가요. 예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용적률을 현재보다 200% 300% 더 올리겠다. 혹은 용도를 변경하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나밖에 못한다. 내가 왜냐? 의원이니까. 그쵸. 내가 구의원이고 내가 거기 상임위원장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하셨던 분이죠. 이게 어디 위치예요? 정확하게 공덕에서 여기 사업이? 마포의 공덕역 아시죠? 네네네. 거기 이제 마포시장 공덕시장 합쳐서 이제 마포 공덕시장을 하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그 족발이나 뭐 전 이런 걸로 유명해서 그렇죠, 그렇죠. 막걸리 마시러 네네 사실 그 MBC 여의도 있던 시절에 MBC 사람들은 정말 자주 가던 데잖아요 거기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까? 진행이 2008년경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흐지부지 된 상황이에요. 10년이 넘었는데 그죠, 그 업체도 몇 번 바뀌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갈려서 아직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던 상태였어요. 예. 그럴 때 그 조영덕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한 차례 구의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4년은 정치 공백기가 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구의원을 한 차례 더 하는 건데 그 정치 공백기였던 2016년에 공덕시장의 상가를 본인이 삽니다. 오. 네, 그때 사는 거죠. 구의원이 끝나고 난 뒤에. 상가를 사놓고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장을 본인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그 전에도 뭐 바로 옆 동네에서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2010년에서 14년 그때 당시에 그 구의원이 될 때 선거에 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신분으로 선거에 나갔어요. 여기는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바로 그 마포 공덕시장 길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제 공덕 아이파크 거기 여전에 이제 신공덕 6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본인이 조합장을 하면서 구의원이 됐고 구의원 임기 중에 이제 그 준공이 되면서 네네. 사업이 마무리됐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그냥 받고. 재밌는 부분이 2013년에 준공이 되면은 뭐 보통 청산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청산을 오래 안 시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조용덕 의장이 2020년까지도 청산인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6, 7년 가까이 청산인을 맡으면서 계속 월급은 뭐 일정 부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청산을 해서 그렇지. 공금이 나가는 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분담금은 뭐 낼 거 냈고 뭐 만약에 돈이 남아있으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 조합 청산을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이분은 지금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부의원이고 근데 이게 여야를 뭐 가리진 않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이분도 이제 조영덕 의장 전 의장이에요. 마포구에. 예, 마포구에. 마포구의회 의장이고 이분은 사선 의원 하셨던 이필래 전 의원인데 그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확정이 돼서 200만 원이면 이제 의원직 상실이네. 예. 그때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된 건데 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분은 남편입니다. 남편. 이분의 남편분이 신촌 노고산동 일대를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사적 모임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네.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표현을 이분들이 쓰시던데 그거는 이제 법적 용어라서 그렇죠. 추진위는 법적인 인허가가 나야 되는 위원회고 그렇죠, 그렇죠. 추진 모임 그 전 단계인 이제 추진 모임 대표신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신촌역 주변 그 연세대학교가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동네거든요. 예. 조금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에 단독 그렇죠. 빌라 같은 게 많아요 그 동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빌라도 일부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생겼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동네 이제 재개발 일대가 딱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주택 수 등기에 맞춰서 이제 분양권을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니까 세대가 한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 장이 나오거나 이런 예.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재개발 기대금이 생기니까 다가구 주택을 말씀하신 대로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으로 막 지어낸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지분 쪼개기. 예, 예, 예. 그런데 그 지분 쪼개기가 막 생기니까 이분이 이런 거 못하도록 주민들이 구청에 의견을 전달하자. 예. 그러면 이제 구청이 개발행위 제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 주민들 찾아다녀서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재개발이 어려워진다. 예. 이거 못하게 막읍시다. 동의서 좀 써주세요. 그걸 막 걷었어요. 그걸 하던 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했어. 자기는 쪼갰어. 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쪼개놓고 남들 못 쪼개게 가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재개발 안 될까봐 내 건 다 이미 쪼개놨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 못 쪼개게 이제 계속 가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아, 혹시 그 아내가 구의원이었으니까. 구의원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냐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네. 거예요. 실제로 아. 이렇게 지분 쪼개기는 그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의 그 재산 가치가 어찌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비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요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실 좀 굵직굵직한 건 사실 뒤에 있었습니다. 와 2600억 원대 아, 네. 사업을 형이 그걸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네. 시의원이면 시의원도 사실 주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직에 있는 분인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뭐 이제 시의원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제 서울시의원이랑 춘천시의원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자치도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광역의원이라고 네, 해서 네.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강원도의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광역의원이 있을 거고 서울로 치면은 이제 구의원 그렇죠, 그렇죠. 같은 그 춘천시 의원인데 네, 네. 이분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어떤 땅이 있었죠. 오늘 저희가 찾아보니까 삼천지구라고 해서 이 사업이 벌어진 곳에 부지가 5만 제곱미터 정도니까. 5만 제곱미터. 야 그러면 잠깐만 5만이니까. 그죠. 그러면 50km. 5만 제곱미터. 아니 그렇게 아니 50km 아니에요. 아니지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5만 잠깐만 이거 계산 어떻게 되는 거지? 5만 제곱미터면 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 문과입니다. 15,000평 뭐 이런 정도. 15,000평. 15,000평 정도.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예. 1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올라간 건데 이제 본인이 요 부지에
본인 개인 소유로 한 75% 땅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땅 부자셨네.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자기가 90%, 아내가 10%를 가진 어떤 건설사 명의로 나머지 갖고 있어서 이 땅의 80%가 본인 건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올리는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제안을 합니다. 몇단 개발을 네.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때 이제 시의원이었던 거예요. 네네. 이분이 2014년 그 6월에 당선됐으니까 이 사업 제안이 들어간 게 2015년 6월이거든요. 아, 그러면 딱 시의원 하신 지 1년 만에. 그죠. 예. 게다가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조례에는 그 관련 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조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 건설 관련한 상임위셨어요. 거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산업위와 내무위가 있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인 땅에다가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인허가 제출한 건데 이 인허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기는 이제 과수원 밭 이런 땅이었던 거죠. 원래 엄청 싸게 샀겠네. 네. 그런 땅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이 막 배로 막 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공시지가로만 따져 보니까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그해 확 뛰었어요. 인허가 나면. 그렇겠죠. 당연히 인허가 나면 뭐 뛰는 네. 거야. 뭐 당연한 공시지가, 거. 공시지가가 이제 4~5배 뛰면은 사실은 실거래가는 아휴. 네. 근데도 이분은 뭐 자기가 뭐 그거 해 가지고 크게 돈 번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저희 취재 잘 응해 주셨어요. 잘 본인의 해명을 꾸준히 하셨고 그래서 더 저희가 충실하게 담아 드렸어요. 사실 이분 의견은.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이해충돌이 있을 때 이렇게들 그 해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그거로 이득 본 거 없다고 손해봤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유혹이나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야 그렇죠. 라고 있는 게 이해충돌인데 박덕흠모님 잘 지내시죠? 네. 예. 문득 지금 아니 올라서 자기는 싫다 네. 얘기하셨던 게 문득 맞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익 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여쭙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 계속 난 평생 살아야 될 집이거든. 네네. 살아야 될 집에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이리보험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화가 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르니까 전 싫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렇게 해명을 했길래 이게 맞아요. 참, 네. 이분도 지금도 땅을 안 팔았으면 땅값으로 지금 훨씬 건가? 더 많이 벌었을 거다 그렇죠. 그 해명을 하셔서 저도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왈가불부할 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뭐 경영상 뭐 판단을 하신 거고 본인이 뭐 가지고 계셨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는 어쨌든 그 용도 변경이 일어나서 거기서 분양 매출이 2,615억 예. 감사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회사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분양 수익이 공식적인 그 분양 이익 그러니까 그렇죠. 벌어들인 돈이 320억 정도. 320억. 그러니까 푸른강원건설 건설사가 320억 원을 벌었고 그리고 본인의 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 비용을 받았죠. 그렇죠. 매각 비용을 그쵸. 받았죠. 그쵸. 그건 받는 거죠. 저희가 그게 얼마인지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의회에 계실 당시의 재산 공개 목록에서 2018년 목록에 보면은 땅이 한 30필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정확하게 개수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거기에 이제 얼마에 매각됐는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거기 옆에 이제 어떤 명목이 나와서 그걸 다 더해봤는데 네. 다 더해보니 69억 뭐 1000만 원 정도거든요. 69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 요즘 뭐 50억이 무서워져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큰 돈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그 땅으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70억 정도는 일단 개인적으로 버신 거지 뭐 예, 생겼다 거죠.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얼마 자기는 못 벌었다가 이제 아 최근에 너무 단위가 올라갔나 봐요. 왜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렇게 남들 좋은 얘기 할 때는 이렇게 단위가 막 어급되는지 참. 이분은 어쨌든 예. 뭐 건설 교통 관련 상임위였고. 그죠. 그 사람 말고도 저기 서울시 의원 한 분 있었죠. 예, 그분은 맞습니다. 교육위원회던데 그죠. 특정 아파트 재건축이었나요? 예, 네. 재건축 사업을 해달라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아파트가 아니었어도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교육위원 네. 소속이신데 알고 보니 배우자 소유 아파트니까 뭐 오래 사셨대요.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 오래 살았고. 사실상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의 이해충돌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오세훈 시장 나와 있는 자리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의
초기 용자금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근데 이 주장과 이 지적이 뭐 아예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 정비사업 조합들이 초기에는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예. 첫 번째 방법은 주민들끼리 이제 십시 일반에서 모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사 등등에 이제 빌리는 거죠. 하는데 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비용 플러스 거기에 따르는 나오고. 뭐 이권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게 늘어야 되는 건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아예 이제. 공적으로 돈을 주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본인이 조합장인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이해충돌도가 있다. 네. 있다가 아니라 이해충돌이죠. 네. 이건 사실. 이쯤 되면은 그걸 하려고 의원이 계신 건가 싶을 정도의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뭐 마포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저 늘 저번에 우리 이제 계속 이해충돌 문제는 우리 스트레이트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사실 이 논의에 이 어젠다의 출발점을 상당히 기여를 저는 스트레이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그 들었던 생각이 요거잖아요. 아니 돈 벌고 싶으시면 돈만 버시라고요. 왜 굳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공직에 계시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냐고요. 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쨌든 전수조사 또 고생했어요. 예. 네.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그 함께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아 그랬군요. 예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200여 곳에 전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고 거기서 예. 결과 이제 120명 정도 119명이 이런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겸직 신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 포함이 돼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 찾아냈을까는 의문이에요. 네,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공인중개사가 14분이고 네. 부동산 임대가 36분, 건설 관련이 63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큰 거는 어쨌든 조합인데 조합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도합 8명을 일단 이지수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만나보신 거고요. 근데 비공개인데도 있네요? 대부분의 지방의 조례에 그 겸직 사항을 인터넷이나 혹은 공고를 한다거나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곳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성남, 수원, 양주, 그다음에 뭐 경북 영주 등등 이분들은 그 전공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문제 삼으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있죠. 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시면 지자체가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를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이주수 기자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방송을 앞두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상패가 왔나요? 아, 예. 야. 아,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저 아무 구경 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와, 부산 민원연이 선정한 2021년 3분기 좋은 보도.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편. 이 보도도 상당히 반향이 좀 있었었어요. 네. 그죠? 우리 이지수 기자가 정말 부산 지역 전문 기자로 또. 활동을 했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부산일보하고 그때 그거였죠. 또 역시 용도 변경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또 오늘 아이템 것도 좀 다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큰 냄새가 물씬 나는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삼촌 이수수 기자가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건설과 관련된 거였고 그렇죠. 이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은 취재로. 아 소감 한마디 하세요. 아, 뭐 이 사안은 사실 이제 감시의 대상인 뭐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시의 대상을 그 언론사 특히나 이제 언론사 사장이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언론관 그다음에 윤리 의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 김영란법 등등이 그렇죠. 위배될 수 있는지는 지금 따져봐야 돼서 사실 이 사안은 현재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언론 모임과 그다음에 언론 노조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요때 이 보도 당시에 또 어쨌든 후반부에 나왔었던 정말 지역의 이제 건설사들이 네. 여러 이제 민영 방송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도 동정 보도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보도였는데 또 이렇게 상까지 수상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부산 민원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이 당시 방송의 시청률이 아 또 아 좋지가 않았거든요. 아하. 상을 받으니까 예, 예.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기분이 그렇네요. 예.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이게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이게 뭐 사실 그동안 우리 스트레이트 시청률이 좀 처참했던 작품들이 대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예예예. 예, 예. 또 갑자기 우리 승규 얼굴 보고 싶어지네. 다음 주에 여기 다음 주 박승규 기자입니까? 다음 주 박승규 기자예요. 예. 아, 아직도 아래 있어요. 사무실에. 예. 보고 왔어요 제가. 아까 회의할 때 그렇게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던데. 자 어쨌든 오늘 또 정말 이 이해충돌 문제는 스트레이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와 관련된 건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수 기자 어쨌든 전수조사 플러스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클로징 하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스트레이트 네.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 아 예. 뭐야? 아 그 지금 깨달았어요. 아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아 고마워.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그러더니 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뭐 어떡하라. 부탁드립니다. 뭐 약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